아니 자 이제 때가 왔다. 블랙홀 해봐. 이익 이익 가라 모두 쓸어버려라. 아니 수이 뭐라 야 이 수이 뭐라 이 새끼들. 저 이 새끼들 포션을 못 써. 새끼들 대황색 벽이 됐어. 이겼다. 아니 아니 마을이 이렇게 폐허가 된 건가? 어? 타인이야 마침 찾았어. 봤다시피 알겠지만 지금 마을은 검은 수염한테 저 녀석이 소환하는 악령을 봤어? 지금 지하철을 타고 아래 세계에 내려가 검은 수염을 이길 준비를 해와. 알겠어. 검은 수염을 밀리쳐줄 우치아 이타치. 티치란 녀석이 위에서 시끄러더군. 마다라는 자가 있다. 꺼져. 올라갈 거야. 난 에이스를 보러 갈 거야. 에이스! 야, 여긴 또 없네. 버섯 마을 서쪽에는 또 없어. 에이스! 오, 에이스 짱. 동료를 제안한다. 네. 오! 에이스! 여러분들, 에이스가 부활했습니다. 아, 님들 추천해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구독하기 감사하네. 알았어, 알았어. 가자. 봉구레 프리모. 내 힘이 필요하다고 기꺼이 빌려주고 싶지만 난 원래 하루에 한 번씩 게임하나요? 아니요? 나 지금 방송 3시간째예요. 아, 2시간째구나. 죄송합니다. 내 힘은 대부분 보인데 있다. 예예, 찾아드릴게요. 해제보석 흰수염한테 갖다줘야 되는데. 초경량검, 초중량검. 초중량검 이거 얼마야? 오! 나 샀어. 오! 질러버렸어. 어우! 하늘의 보석 됐어. 아자, 나 능력치 찍어야 되죠? 올 힘. 마다를 만나고 그랬으니까. 마다라는 저 끝에 있어. 상어 새끼들. 샹크스한테 빤다고 한대 맞아봐야지. 아이씨. 우치야 마다라 여깄다. 점점점 힘이 필요하다고. 하하하. 50레벨은 되고 찾아와라 이 양아치 새끼. 지금 너 너무 약하다. 50레벨에 찾아와. 그래서 전 여기서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타치한테 가면은 너 쪼렙이니까 내가 키워드림 막 이러면서 키워줄 거야. 퀘스트를 줄 거야 아마. 그럼 이 양령부터 쳐 잡아와 막 이럴 거야. 여기서부터 기억나네. 방어구 상인. 아, 아까 개군. 50레벨 내가 좀 도와줘볼까? 악령 50마리 먼저 잡아. 알겠어. 여, 세컨드! 형짤이다, 형짤. 따따따. 야, 이렇게 하드 한절이 어딨냐? 지금 말렙이 쪼래지고 있잖아요.
오 뭐야 방금 불기둥 썼어. 오 개멋있어. 태양색 빼기. 아 됐다. 아 나 또 조용해졌어. 어쩌다 보니 15마리 잡아왔는데. 아 풀콤보다! 따라다 따라다다다다. 자, 아이 다음 수련은 44레벨부터다? 그래, 그래. 아이, 심노가다 게임. 이거 오늘 다 깨고 자겠는데? 이러다가? 아 이거 자꾸 빗나가.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지? 할 게 없어서요. 아니 이거 왜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마 아무 방송이나 찾아가서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봐. 그럼 가지각가지 이유들이 다 나오겠지? 나 돈 벌어야 되니까요 막 이러고. 저는 방송을 즐기니까요 막 동문서 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BJ들한테 나 가봐가지고 이거 왜 하는 거임? 막 이렇게 물어봐. BJ가 어떤 말을 해주겠어. 어! 됐어. 아, 너무 재미없게요? 하긴 나 혼자 즐기긴 하지. 지금 나 혼자 즐기고 있어요. 아니 RPG를 어떻게 방송으로 소화를 해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이불어요. 됐어. 나 이거 44레벨 가졌죠? 그 보다 재미없으시면 다른 방송 가시면 됩니다. 됐어. 아 2%가 욕 욕이라고? 44레벨이에요. 샤크 20마리를 퇴치하고 오도록. 네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됐다. 요 세컨드. 다 잡았어. 야 루비 개센데? 내가 이거 옛날에 사스케 될 때도 저 이타치 내가 그 고용해가지고 했었는데. 아, 됐어.
어, 됐어. 그 님들 그냥 아 맞아 그 유튜브 가보시면은 내가 4월 5일 날에 그 그거 할 거거든요. 문상 이벤트. 그냥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 내가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씨 아파. 이제 도와줄 건 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50레벨 내가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 그거 아직 내가 생각 중이에요. 그냥 그때 가서 내가 소소하게 뭐 사다리 타기라든지 유튜브 구독해놓고. 아니야 그게 유튜브는 그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보고 싶은데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이게 생방송이라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맞춰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진짜 신기했던 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 저 유튜브에 그 어떤 댓글 단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한번 내가 알아보거든. 저 오늘 유튜브 구독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기 봤어요. 내가 댓글들은 다 꼬박꼬박 읽어봅니다. 그리고 막 악플 이런 건 내가 일일이 다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 순간 스킬을 까먹고 있었어. 저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반하는 사람 꼭 있어. 인기 없어 악플도 없다고? 전 인기가 없는데요. 댓글 주면 답글 달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답글을 안 단 댓글이 없어. 아마 킥킥킥이라도 내가 적어서 해줬어. 그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었나? 요즘에는 근데 요즘에도 하는데 뭐야 그 구독자 분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 관리하는 사람들은 알텐데 구독자 분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게 있는데 방금 후반에는 열심히 하지만 후반가면 그런 BJ들이 나쁜 거죠. 근데 사람은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되게 그게 또 방송이 점점 커져나가다 보면은 방송이 점점 커져나가다 보면은 저절로 스케줄 같은 게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안 잊을 거지? 아마 못 잊겠지? 근데 또 그 막 그 예전에 만약에 그 저는 그니까 방송을 보다 보면은 유명하신 분들 방송을 보다 보면은 저 님 방송 막 몇 명 있을 때부터 봤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막 이러는데 기억 안 납니다 이러면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네
님은 당연히 기억하죠. 내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돌반지. 아씨, 50렙 언제 찍어? 아! 아니? 아! 네, 존나 재미없습니다. 기술자님. 내 방송만큼 재미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드립을 치시죠? 아씨, 흑박. 유유하니 내가 마음이 아파지잖아. 걸려라 기절! 아! 오, 레벨업 했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저거 대염제 뭐 아니었나? 내가 원피스를 대염제 뭐였나? 이 방송 이제 이 방송이 제 방송보다 재밌어요? 띄어쓰기 좀 하세요 이 개새끼. 아, 아닙니다. 기어 세컨드. 나는 방송 안 찍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다 방송 해보세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힘들어. 나 언제부턴가 Z랑 C는 안 누르기 시작했다. 아니, 됐다. 사양 때문에 난 컴퓨터 사양 얼마나 안 좋은데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 나 또 이상한 데서 써 스킬. 에이, 그 정도 애교로 봐줘야지. 욕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컴퓨터 몇 기가 하세요? 아, 몰라요. 일단 되게 안 좋아요. 아, 기가나 용량 이런 건 좋을걸? 이게 사무용 컴퓨터라 가지고 인터넷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좋은 화질로도 못 보여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도 못하죠. 하하하하, 아주 좋아. 네, 용량이랑 인터넷 속도만 빠릅니다. 예전 인터넷 빼고 싹 다 덩이에요? 아, 뛰어쓰기 좀 하라니까요? 내가 알아보는 내가 신기하다. 니들 여자친구 있어요? 아이, 없겠지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 보고 있겠어? 하하하! 28. 없어요? 그래,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아니야, 나는 있어요. 나는 여자친구한테 허락 받고 방송을 해. 제가 방송 쉬는 날이 있을 텐데 그날은 여자친구가 허락을 안 해서 안 하는 겁니다. 가서 하는 거 알아. 네 유튜브 보는 여자친구 나와 있어요. 네. 아, 내가 좀 잡혀 살아요.
너무 세. 아, 그리고 나 언제 오신 뱀이냐? 피 맞으면서 집에 갔지. 오, 다 죽겠다. 언제 내 키가 이렇게, 아, 키래 피가 이렇게 됐지? 50렙 선어 이름도 약하다 욕하지마. 충분해졌군. 좋아, 너가 어느정도인지 그릇을 어느정도의 그릇인지 먼저 알아보겠다. 오른쪽 사원 안쪽에 마신 골렘을 잡아와봐. 날 실망시키지 말거라. 나 포션 없으면 못잡을 것 같은데. 오 쉣, 이것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가다 방송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패기도 있구나. 이제 원거리 스킬들이 많아져서 괜찮네. 이렇게 잡아야 돼. 또 해요? 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잡으면 안 돼. 나, 아님 죽어. 아. 그래, 후려 갈기자! 내가 사나이여! 짠! 미친, 피가 안 나네. 아니? 오, 에이스 되게 세다. 멋있게 평타로 잡았어. 방울반지. 이제 마당 싸울 텐데? 아닌가? 알았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지. 잠깐 놀아보실까? 맞네. 이 마당을 이겨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스킬을 줄 거야. 와, 드럽게 세네. 근데, 무기가 마당을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당은 개시짱 사기키이기 때문에. 나루토 보시는 분들은 알 거야. 나 죽겠다. 아, 아, 빛 나왔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이거 맞아야 돼! 아! 한 대 맞았네? 후! 핵이! 잡았다. 제 컴퓨터가 2009년에 만들어졌고, 20번 고장 났고, 20번 고치고, 메모리가, 나가고, 그래서 2기가 되죠? 2기가? 스킬창을 확인해라. 그게 너의 마지막 5기다. 그렇군. 됐다. 이제 검은 소염을 잡으면 되겠지? 아이, 힘들어. 근데 2기가로 컴퓨터가 돼? 어, 나 죽었어. 물음표? 자, 내 녀석이구나. 그러고 보니 예전에 본 얼굴이구만.
기분 같아서 지금 내 놈을 어쩌고 저쩌고 계획을 맞고 싶으면 따라와 보시지.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일단 그 포션 사야 되는데. 아니 포션 사야 돼요. 포션. 아 씨바. 어? 나 체력 200밖에 없는데? 어? 야 나 근데 R을 못 써. 죽음. 어. 그래. 네. 근데 그거 어딨지? 아오키즈 나보나구만. 스카이피야? 마신걸렘? 아이 꺼져. 귀찮아. 유희! 이 새끼 엑소디야! 아니? 카이바를 찾아줘. 아 카이바 귀찮아 찾게. 좋아. 아. 아니 난 포션만 사면 되는데. 어 자파 방어구상이네. 오 얘가 나파네. 됐어. 됐다 이제 검은 수염 깨줘야지. 검은 수염 깨면 바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녀석이구나. 아 힘들어. 아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이 700개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옥수수 밤새 게임 하겠대. 아니야 가자. 기어 세컨드 에이스의 원수 이상놈 새끼. 아 패시브야? 왕의 자질? 아 모든 스킬이 보라색이 됐네. 이래 못 없애냐? 태왕색 요 여신! 님 반갑습니다. 아 미친. 아 내 스킬 다 씹어. 그냥 나 지금 막 누르고 있어요. 아이 미친. 얘가 데미지를 안 입어. 어 네? 예전보다 강해졌는데. 제하하하하. 이제 검은 수염이 모든 힘을 다 쓰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종말리입니다. 왜냐고? 난 주인공이니까. 아니? 어 미친. 하! 어 루피가 이게 그 CC기가 많아가지고 쉽게 쉽게 깨네. 아 미친. 됐다. 기어 세컨드. 됐다.
씨, 미친 피해버려. 폐기. 마지막 멋있게! 아니, 피흡했네. 개틀링어. 얘 언제 죽냐? 어, 죽었다. 일단 이걸로 된 건가? 나 이거 언제 없어지니? 얘가 피해냐? 이 녀석만으로는 무리인가? 시오! 됐어. 이것으로 두 번째 클리어군요. 됐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버섯 마을은 복귀됐고 끝난 겁니다. 아마 이제 퀘스트 깨는 맛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샬 DTC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